여봐, 김천에서 주인이 한열 데리고 살다가 사건이 생겼어. 남다란 치사예요. 한여 따위에 흥미를 가져요? 난 그렇게 생각하네. 우리 부부 생활을 봐도 절반은 한여한테 맡기고 있거든. 식성을 맞춰서 요리를 만들어주고, 채취가 뺀 옷을 빨아주고,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맞아주고, 언제나 한여를 손달 곳에 놔두고 있단 말이야. 여보세요, 신성한 가정에서 그런 말과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